여긴가 보다. 라로사 콜타. 편이 말했던 이상한 문양이 여기 지도에 표시되어 있어요.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는 거지? 없는데? There's one of the symbols. What does it mean? It must be there for a reason. Can you take a closer look? Hey, try using eagle vision. 야, 이글 비전 아니면 보이지도 안 돼. 이글 비전 아니면 어떻게? Wait, that's not possible. This can't be. Hold on, that's computer code. Let me compile it. Oh shit, it's an encrypted file. Upload it to my computer. I'm a master at decryption. I can't. It's only compatible with the Animus itself. Upload it to Desmond then. I can't believe this. 16. Listen, I don't have much time. There's something I have to show you. We have been lied to this whole time. Everything we know, everything we've been brought up to believe, it's wrong. Okay, I've uploaded the evidence, the file that proves it all. But I've split it into 20 pieces and locked each with a code. Can't be too careful. Queen Isabella. No, not her. What century is it? Never mind. I've hidden the code to the first file inside this program. Find it. Find them all. And along the way, you'll begin to see the truth. What the heck? How did this get inside our Animus? Oh, the memory core. We transferred 16's memory data from Abstergo into the Animus 2.0. He must have hacked the machine when Vidic left him alone between sessions. Oh, hold on, wait a second. The signs on the walls in Abstergo, the ones written in blood, those were clues. He was telling us to look for them inside the Animus. File 해제. 이 신비로운 장면 중 다섯 장면은 중요한 유사점을 가진다. 그 유사점을 집어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안. 그래도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구나. 요거 하다 말았네. 근데 뭐 아사벨라 용왕은 스페인 쪽의 왕족인 것 같고, 요거를 확대 축소. 큐피트와 푸시케, 다이아나와 칼리스토, 타락, 비너스의 탄생, 헤스페리데스 정원의 헤라클레스, 아탈란타와 히포페네스, 파리의 심판. 잠깐만, 그림 좀 보자. 아코스의 개성, 아둔과 이둔과 선악과, 머큐리 헤르세 아글라우로스. 일단 제가 알아봤는데요, 사과가 있는 그림이 정답이래요. 암호 찾기.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존나 짧고 이거 20개 찾아야 된다는 거지. 존나 짧은데요? 아, 일단 할거 하러 갑시다. 원래 본 미션. 근데 잠깐만, 여기 뭐 안타 크로체 있는데? 예, 여기 문양 있었어. 이제 여기 궁수들 다 없어졌네. 이게 뭐야? 퍼즐 맞추기 근데 이거 맞지 않아? 그치, 퍼즐 맞추기지. 딱 봐도 이거지. 어? 엘리자베스 여왕 1세 아니야? 엘리자베스 여왕이 선악과를 가지고 있었다고? 나폴레옹 아니야 이거? 프랑스 나폴레옹. 설마 나폴레옹도 선악과를 가지고 있었다고? 나폴레옹 선악과를 저 주머니 속에. 이건 뭐지? 조지 워싱턴인가? 조지 워싱턴 선악과. 진실. 존나 짤막짤막하다 이게. 짤막짤막해. 끝난 거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이 컴파일이었습니다. 된 거 같은데? 더 이상 뭐 조사할 거 없고. 포고자, 포고자 한번 볼까? 포고자를 한번 죽여보고 싶어. 포고자다. 여기네, 포고자. 오! 끝난 거야? 뭔가 뒤지기. 어? 눈 아이콘 나타났다. 오스피달레 델리 이노센티. 순결한 자들의 양육원. 보아원이구나. 수평 바퀴 모양의 기계가 도입되어 부모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아이를 고아원에 버리곤 했습니다. 돈을 받는다고?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려고 유모로 취업하여 자신의 아이를 키울 뿐만 아니라 돈까지 벌어가곤 했습니다. 수녀나 가정도 주부가 되도록 양육했습니다. 양육은 잘했나 보네. 근데 오씨, 애들 많이 버리나 보지? 이 건물이야? 안 올라가지?
어? 저기 뭐 있는다. 있다. 여기 있다. Power doesn't die. It's passed on. 루스벨트 대통령이 항상 몸에 지니던 것. 남긴 물건의 주목. 적외선? 적외선? 루즈벨트 전략상 회의. 아이디? 이게 뭔데? 이건가? 선악과? 중국식 물고문 상자에서 탈출하는 마술 시작. 요거? 토금 행진하는 간디. 간디도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하나과? 다른 데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다른 데 가기 전에 여기 문양이 있습니다. 뭐야, 도사 안 돼? 이제 to hack into Abstergo's mainframe. It's like I know what data I'm looking for. I've already lived it. 그의 벌어진 입은 죽음의 키스를 전한다. 이게 뭐지? 베트남 미토 불타고 있는 베트콩 캠프. 죽음의 키스를 전한다. 그의 벌어진 입은 이게 뭘까? 이거야? 1944년 2D 보병 기사단의 병사들은 기관총 포격을 뚫고 프랑스 브레스트 주의 교회로 전진. 숫자들은 뭐지? 이거 뭐야? 그것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불길이 그들의 눈을 찔러서 펴지게 하였다. 사우스 캘로니아, 1962년 뷰포트 연합국 편대. 있다. 이 괴물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900년 총을 그린 첫 번째 그림. 이거 아니야? 총을 첫 번째로 그렸다고? 이게 총인가?
에너무스 데스크톱. 돈을 줬고. 어? 여기 그 문양 있다. 토레 델 디아볼로. 이상한 문자가 여기 지도에 표시되어 있어요. 방어를 위해 지어진 건물. 악마의 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유래가 달라집니다. 원래 탑의 중심, 탑의 주인이 잠시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탑의 높이가 더 높아졌다고? 신기한 건물인가. 아무튼 문양을 찾아 봅시다. 그러면 이건 뭐야? 우물이구나. 놀러가? 이게 아니라 왜 안 올라가지? 그냥 위에 있는 건가? 위에 있나 봐. 팀의 문서. 그들의 받은 힘으로 적들을 잘라버렸다? 그들이 받은 힘으로? 독일 오토폰 비스마르크. 그리스 페르세우스. 유라시아 혼조의 아틸라. 히브리 삼손.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고대 스칸다니아, 칸디나비아 시그문트, 유럽 샤를만, 영국 아더왕, 잔다르크, 트로이 아엔데아스. 이거 뭐지? 잠깐만. 다시. 다시 하려면은 여기로 들어가야 되나? Do you see what's going on? Not yet. But you will. 그들이 맡은 힘으로 적들을 잘라버렸다. 요거는 잘라버렸다니까 검이랑 관계 있대요. 검? 아서왕. 검 없고? 점검. 그들의 손 안에서 현명한 여자는 위대한 힘에 의지한다. 의지한다가 지팡이래요. 루이 14세.
일단은 하나 이상한 거 넣어놓고 그림 확대해서 봅시다. 중국 순치 황제 예루살렘 세례 요한 지팡이 있죠? 오른쪽에 그리스 아킬레스 지팡이 없는 것 같은데? 이집트 아멘호테프 3세 지팡이 없고 알렉산더 대왕 지팡이 있고 스페인 페르난디 왕과 아자벨라 여왕 지팡이 없고 아바타카 지팡이 있고 예루살렘 베드로 지팡이 있고 이집트 모세 지팡이 있죠. 여기까지. 어? 메르카토 베키오. 상업의 중심. 상영 문자부터 보고 갑시다. 밑에 있구나. 이게 뭐야? 전사 불망 후 사지사. 원두시하면 이제 이전의 교훈을 잊지 않으면, 이전 일을 잊지 않으면 앞일에 귀감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이걸 찾았습니다. They were mostly heroes. See how the lineage is disrupted. The web of history traps the good and the evil take what is not theirs. 그림 맞추기다. 그림 맞추기 쉽지. 내 목을 거고 맹세해라. 말을 했다가는 죽게 될 것이다. 사탄이 카인에게.
뭐 하나씩 안 움직이게 해놨어. 모든 것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마하니 이 거대한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자라. 'Behold, the mark of Cain. Uh-huh. 로렌조를 살해하려고 하네요. 어, 이거 뭐야? 딴 로렌조? 켈란젤로가 내부 장치를 담당했다고? 여기 있는 거야? 근데 문양이 야,
Come, come, don't be shy. Get lost. What in heaven? Che razza di imbecile!오 대박, 여기 있구나. 애미 지키고 있었던 나무에서 가장 처음 뽑힌 후 그 힘은 기적을 행했다. 그 후 여러 세대에 걸쳐 소모되고 여러 조각으로 갈라져 홍해 밑에 숨겨져 시간의 흐름을 지고도 왔다. 이거 선악과 이긴 것 같은데 하나씩 그림을 보자. 이집트 요셉 천사시대 그리스 야수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잉글랜드 헨리 8세 다윗과 골리앗 예수 예루살렘 옷을 벗은 예수 장풀 마라 프로메테우스 카르타고 한니발 성 프란체스코 보르지아 뭐지? 피와 관련된 건가? 혹시? 아씨 진실 이거 홍해라서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고르면 된다네요. 빨간색 예? 야 아닌가 이건가? SPQR? 들이 가져갔다. 딴 데도 보고. 그들이 가져갔다. 그들이 누구지? 자가 여기 뭐 있네. 에덴의 조각 66 숲의 SPQR은 고대 로마 공화정 정부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뭐 그들이 가져왔다는 고대 로마 공화정 정부하고 성단 기사단이 에덴의 조각을 빼앗기 위해서 예수를 처형시켰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나는 이걸 가져야지. 뭐야?
어, 저 있다. 러시아 찌른 니콜라스 2세? 어, 뭐 있다. 0101001001001. 이제 조각 34. 안다르크. 어, 0101001 또 뭐 있네. 뭐가 에덴의 조각일까? 칼. 응? 뭐야 이거? 그렇구만. 잔다르크가 에덴 조각을 가지고 있었다가 빼앗겼고, 니콜라이 2세도 에덴의 조각을 가지고 있었다 빼앗기니까 죽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탑보다 낮아지도록 탑을 낮추라고 명령했다. 너 찾았다. 그들이 이 일을 사고처럼 보이듯 꾸몄다. 베스와 후디니?
그는 그들을 때릴 뻔하였다. 케네디 대통령의 뉴 프론티어.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에 대한 내용 같은데. 이래다. I'm great metal work here. 어, 저기 있다. 소리를 찾아라. 어, 또 문자 있어. 위험한 무기를 보장한 자유전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러한 무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영토를 확보하고 이하면 영향력을 행사하여 궁극적으로 파괴를 목표로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준 거 아니야? 오씨 깜짝이야. 이러한 무기가 뭘까? 핵무기인가? 에너머스다. 부정적으로 원본 사진은 공개되지 않음? 부정적인 원본 사진은 공개되지 않음? 부정적인 원본 사진. 거 아니야? 드디어 찾았다, 씨. 그림자 있구나. 뭐 이거 같잖아. With Jack deep underground, it was easy. 아밤 포스트 베네치아노. 이상한 모양이 있다. 무슬림이 급습. 강력한 해군이 중요하구만. 모양을 찾자.
Here! Over here! Ezio! Here! Over here! あ、ちょ、いた。はぁ、ちょ、ちゃんね。ちょ、通るらがじゃね。He wanted to stop the cycle, to tell the secret. Shit! I've gotta keep thinking. Ruin the headaches.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경제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은 그 무엇부터 인간의 중요한 기술이다. 그것은 대기, 바다와 사막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채굴, 양수, 연료의 수송 및 사용 등의 필요를 충족해 엄청난 양의 끔찍한 폐기물을 사라지게 해줄 것이다. 태양은 인간에게 잘 복종하는 노예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 기술은 지구의 평화 통합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니콜라 테슬라. 테슬라? 이거 발명한 사람이다. 전구. 전기. 뭐야 이거? 미국 사람이고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의 워든클리프 타워 건설 현장. 1902년경. 잠깐. 그지, 이거 해야지. He wanted to stop the cycle, to tell the secret. Shit! I've gotta keep thinking. Ruin the headaches. 알명가, 이거 했었죠?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테슬라 타워의 건설 현장. 어? 뭐 또 있어? 어? 뭐요? 한글로 되는 거 처음 봐. 실제로 돈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돈은 실험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으며 그 발견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 뭐요? 또 있어. 오해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일반 상식이 널리 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탕이 됐을 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진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니콜라 테슬라. 뭐요? 또 있어. 개인 간의 분쟁과 마찬가지로 정부나 민족 간의 분쟁 또한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읽었던 거죠. 뭐 다음 사진인 것 같은데. 시도 없나 보고. He found it in Croatia. 크로에티아에서 찾아냈다고? 에이는 씨? 뭐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에덴의 조각 들고 있네.
He found it in Croatia. They would find it in his lab. An 정도 왔나? 여기 문양 있네. 베네치아 도적단. 도적단 소굴인가 보지? 금방 찾네. 에디슨. 일본 입력? 있는 대로 입력하면 되나? 응? 아니야? 모르겠다 이거. 되니? 다시 진실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4는 1 이걸 보라네요. 그래서 9는 4 곱하기 2보다 크고 4는 1이고 얘는 1. 아니 1 아니야? 아 4는 1 이걸 맞추는 거구나. 9는 6. 4 6 7은 4. 1은 4, 9는 2, 7은 0. 이렇게 보는 거구나. 모건씨에게 매우 중단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PE4를 사용해 전세계를 아우르는 정보관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런 정보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전망입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순식간에 주고받는 상상해 보십시오. 옛날에 뭐 상상도 못했나 보죠? 어? 표현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5건씩 투자를 중단해라. 전기 무선을 공급하면 망한다. 미디어 공격. 당신의 번. 직류 방문 에디슨이 또 아씨 못 봤네. 시켰다고? 무섭겠다. He wanted everyone to know the secret, to set us all free. They used it to drive him insane.
뭐 오스보 같은 게 있네, 그죠? 이거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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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발 유명한 사람인가? 니가 욕을 해요. 그래서 1은 요거고, 3은 아무것도 없는데? 3은 뭐야? 2 담이 3인거지? 그니까 2가 어디서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지? 이게 3 9 이게 9인가? 그러네. P4 전쟁이 시작된다고? 골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헨리 포트. 끝났네. 끝났어. 야, 이제 메인 퀘스트 해보자앙. 어려웠네요 이거만 아주. 일단은 교류 직류 전쟁, 테슬라와 에디슨의 전쟁이 있었는데, 에디슨이 막 힘을 가지고 여론 조작, 여론을 이제 움직였다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 탑에 뭔가 있었는데, 그거 있잖아. 뭐냐? 탑에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네 번째 종, 종 다섯 번째 종. 또 어디 있나? 안 보이는데 일단 밑에서는. 밑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는 게 험난해 보이네요. 근데 험난해 보인다 이 말이야. 오우. 완전 지그재그구만. 오씨, 이거 못 잡아? 어? 못 잡아? 이거 못 잡아? 뭘 잡을 수 있는 거야? 옆에 놓을까? 어, 이게 아닌데! 야, 여기에 신뢰도 약장소가 있어? 아니,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시 올라가야 되나, 이거? 여기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야? 여기 가면 안 돼? 저기까지 뛰긴 너무 높은데? 오, 잡았다.
좀 빛나고 있어. 그런가? 이런가 보다. 오우, 정말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 트리니티. 트리니티. 그거 나온 거 아니야? 매트릭스에 나오는 여주인공 이름 트리니티 아닌가? 비밀번호 입력. 9. 뭐가 9야? 구가 세모라 뜻인가? 구가 세모. 이는? 요거. 이제 아 다시 동그라미 갑시다. 동그라미 갑시다. 동그라미. 5는 뭐야? 5는 네모 다음이지. 아, 동그라미 네모 다음. 동그라미 네모 다음. 이건가? 오, 맞네. 실험 허가. 모든 실험 때가 되면 공개적으로 결과를 테스트해야만 합니다. 성공적인 결과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세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성공이 필수입니다. 세계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군중을 이끌 강하고도 양심 따위 흔들리지 않을 세력이 필요합니다. 제로에게 그러한 자격을 부여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우리의 정당을 증명할 것입니다. HISV? 뭔지 모르겠다. 뭐야 이게? 아이디? 실험인가? 여기 아무도 없잖아 이거. 뭐 있나? 뭐가 있는 거지? 어 뭐야? 끝난 거야? 오랜만에 혼자 풀었어. 아, 트리니티라는 건 인류 최초의 핵실험 이름이 트리니티 실험이라네요. 미국에서 시행했대요. 근데 나 어디로 나가지? 신뢰도야 어떻게? 어디로 해? 더 올라가야 되나? 더 올라가면 할 수 있나? 오, 꼭대기까지 올라온다.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있네. 대박. 여기 근데 감시탑이 아니야. 뷰포인트가 아니야. 매가 있는데? 동기화가, 어? 동기화 돼? 감시탑이 여기? 지도에 안 나와있는데? 어, 지도 업데이트 됐어. 이게 아닌데? 지도에 없었잖아, 아까. 지도에 감시탑이란 이 표시가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내려가죠? 여기 아니면 여긴가? 여기 내려갈 수 있나? 존나 높아. 나 뭐 해야 되지, 근데? 어디서, 약품 가방 어디서 파냐? 의사. 양장점에서 이제 팔 것 같은데, 아닌가? 응? 토레 델오 롤로지오. 이상한 문양이 여기 있어요. 가서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때요? 베네치아 부강을 뽐내기 위해 지어진 토레 델 오롤 로지오는
시간과 달의 차오름 상태를 표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자리를 신봉한 이들을 위한 황도 12궁 또한 표시하고 있었다. 오, 황도 12궁. 황도 12궁 이제 황도 이제 황도가 뭐냐면 이제 태양이 지나가는 이제 청구상의 길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별자리들을 말하는 거야. 태양과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별자리. 이날 따르면 이 세계 이 시계를 지냈던 사람들은 시계의 완성한 직후 눈이 멀었다. 왜? 다른 곳에 똑같은 모양의 시계를 만들 수 없게 되었다고 하시오. 이 시계를 만들었던 자기 또는 시계탑 내부를 살면서 평생 동안 탑을 돌보며 왔다고 합니다. 오, 이건가 보다. 옛날에 뭐 예술 장인이 있으면 다른 데서 더 이쁜 거 만들지 말라고 눈을 장님을 만들다거나 이제 여기 지으라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더 예쁜 거 만들지 말라고 예술가를 이제 눈을 멀게 하는 거죠. 토레데 오롤리지오는 매우 실용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 당시 부두 주변의 뱃사람들에게 물때와 출항시간을 알려주는 등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시계 황도 12구 여기에 뭐가 있다고? 문양 있다고? 일단 지금 안 보이는데 저게 황도 12궁인가 보죠? 저거? 시계 위에 있는 거? 어? 잠깐만 쟤 온다. 빨간색 동그라미 어딨어? 어 저기 있다. 일단 찾고 싶어 저 새끼는 다. 어. 안 돼. 오, 됐다, 됐다. 어떻게 한 거야? Take it back. Just. 오, 야. 나와. 그치요. 뭐야, 죽은 거야? 내 밀어서 죽었나 봐. 자, 가자. 아니, 문양을 찾아와요, 문양을. 확실히 2가 1에 비해서 할 게 많아. 문양도 찾아야 되지. 뭐야, 너 있어? 문양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아 얘가 문양이구나. 여기 있다. 문양이 벤다이어그램은. I don't know what's happening to me. I've been in the machine. You keep putting me back in, and I am losing control. It's all blurring together. I'm holding a rifle. Gettysburg. I just stabbed a man, and there is blood on my waistcoat. I'm at the opera. Soprano, so beautiful. I'm in bed with her. She cries as I fuck her. I'm speaking at the forum. No one listens. I'm in the forest hunting. Oh. Moon. I can see the moon. I'm here. I have to stay here until you understand. Listen, why do we have these gifts, these abilities? Because it's in our blood. 왜고 두 세계가 만남으로써 씨가 뿌려졌다. 암살자여 두 세계의 자녀들을 지켜보거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림부터 봅시다. 주피터와 만난 다나에 탐미신 우르비노의 비너스 주피터와 이오. 주피터 목성 이름이잖아. 이오는 목성의 위성이고. 마담 X? 레다와 백조? 큐피트와 푸시케? 헤로와 레안트로스? 카이사르 앞에 클레오파트라? 카이사르 앞에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 이집트 여왕 아닌가? 카이사르는 로마의 사람 같은데? 에우로페의 납치. 에우로페가 뭔지 모르겠어 일단. 피토와 만나다.
두세 개의 자녀들. 이게 자녀인가? 왠지 자녀 있는 사진을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뭐가 자녀인지 모르겠네. 뭘까? 좀 이따 다시. 다시 진실을 해봅시다. 이제 배웠습니다. I don't know what's happening to me. I've been in the machine. They keep putting me back in and I am losing control. It's all blurring together. I'm holding a rifle. Gettysburg, some distance. I just stabbed a man, and there is blood on my waistcoat. I'm at the opera. Soprano, so beautiful. I'm in bed with her. She cries as I fuck her. I'm speaking at the forum. No one listens. I'm in the forest. Hunting? Oh, the moon. I can see the moon. I'm here. I have to stay here until you understand. Listen, why do we have these gifts, these abilities? Because it's in our blood.그래서 왜냐면 이제 두세 개가 만남으로써 씨를 씨가 뿌렸다. 암살자의 두세 개의 자녀들을 지켜봐라. 지켜보라 하게 되는데 이제 두세 개라는 건 이제 신과 인간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하고 인간하고 관계를 맺는 모습을 찾으면 된대요. 그래서 얘, 얘가 소, 뭐 동물, 요 가운데 있는 회색 동물하고 관계를 맺는 거래요. 그리고 얘는 얘, 얘하고 얘하고 관계를 맺는 거고. 얘는 아니고 얘 백조가 이제 제우스라는데 아까도 제우스 다 동물이 아마 다 거의 다 제우스일 거예요. 얘다와 백조 얘도 사랑을 나누는 거래. 그다음에 얘는 아닌 것 같고 얘 맞나? 얘는 아니고 얘 얘래요. 얘도 관계를 맺고 있다. 얘 그래서 신하고 인간하고 관계를 맺어서 사랑해서 나온 자식이 이제 암살자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신은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먼저 온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수족을 뜻하는 거예요. 이수족. 우리 인간이 이전에 이제 지구를 지배했었던 어쌔신 크리드 세계관에서 이수족하고 인간하고의 혼혈이다. 어쌔신은. 그래서 이런 능력들, 뭐 매의 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진실을 파헤쳤고 하나. 그럼 여기를 다시 가야 되지. 여기. 리알토 다리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리알토 다리.
Perhaps you can help sweet wine and flesh that is sweet and thin.그런 곳에 있었단 말이야. 퍼즐 맞추기다. 아이고 이거 하나씩 움직이면 괜찮은데 여러 개 움직이면 괜찮단 말이야. 모든 폭군들의 죽음은 사람들의 자유를 어우 존나 힘드네. 어들이 어려워. 이 뭐야? 스탈린, 라스푸틴, 잉글랜드의 메리이세, 클레오파트라, 토마스 대 토르케마다, 조니키 부스, 장클로이드 디발리에, 프란체스코 파사로, 피사로. 끝났어? 이제 진실도 몇 개 안 남았네. 우리 아까 진실에서 끊겼던 그 한글은 독재자들이 죽음으로써 인류는 자유로워지리라? 잠깐만.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는 왜 PC판은 한글이 끊긴지 모르겠어요. 모든 독재자들의 죽음으로 인류는 자유로워지리라 가 이렇게 아까 끊긴 내용이래요. 그리고 이제 지도에 나온 인물들은 암살단들이 제거한 인물의 명단, 인물들의 명단이래요. 역사 속 인물들. 자, 그래서
가봅시다. 중간에 갈 데 없겠지, 특별히. 리알토 다리를 지나서 가봅시다. 리알토 봤잖아, 그지? 뭔가 산 지하 코모 디 리알토 성당. 베네치아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여기를 말하는 건가? 여기 안 봤었나? 빨간색 저 있는데 잡기 귀찮다. 아, 저기 있네. 빈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베네치아? It happened in 1908. Or was it 2008? 1708. I can't remember. 니콜라, 우리는 그들의 장신의 연구실과 업적에 무슨 짓을 하였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일은 돌이키기 어렵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막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은 황제에게서 어떤 물건을 탈취하여 통구스타에서 그것의 사용법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을 행하고 있다. 그들이 그것을 알아내기 전에 그 물건을 되찾아주지 않으면 전세계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의 목숨을 걸 필요는 없는 일입니다. 단지 때가 되면 당신이 발명한 전기로 그 물건을 없애주십시오. 이후 당신이 이번 일에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저희는 당신의 업적을 존중하며 당신에게 아무런 악감정이 없음을 밝히오니 자유롭게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뭐니 이건? 뭐예요? 통구스카를 찍었더니 이렇게 됐어. 테슬라. 쉣. 간단하네? 분실이 빠르게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보니까 사과가 있네요. 일단은 니콜라, 편지에 나온 니콜라가 테슬라예요. 테슬라의 플레임이 이제 니콜라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에덴지 나중에 폭발 장면은 테슬라가 에덴의 조각 지팡이를 파괴한 장면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1편에서 어센크리드 1편에서 이제 컴퓨터 이메일에서 볼 수 있었던 내용인데 통구스카 폭발 사건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에디슨이 기사단이라고 하네요. 에디슨에 의해서 모든 걸 잃은 테슬라에게 암살 기사단이 접근해서 편지를 준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통구스카 사건, 에덴의 조각 지팡이를 파괴한 통구스카 사건이에요. 테슬라가 파괴했다. 6포인트를 갖다가 산 피에로 디 카스텔로 대주교를 위한 곳. 이스트리안 석재? 으흐흐. 대주요? 가톨릭 성직자가 대주교구나. 아, 우리 용병들 구하자. 뒤치기. 야, 뒤치기 하려고 하는데. 뒤치기. 이씨.
미치게. 세구이니. 미치게. 그 전에 여기가 암살자 분양이 있다고 하니까. 아, 암살자 분양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상향 문자? Where is it? 어? 여기 있구나. 세계 2차 대전. 버즈를 불아야겠군. 이게 뭐냐? 이 표식이 있는데. VERTZ. What is this? 다? 다가 있네. 이 표시가 사람 소리인가? 아. 그니까 4. 이게 4란 뜻인가? 이거 갖고 맞춰봅시다. 그 다음 7은 뭐냐? 더블유 다음이 이거 이건가? 9는 뭐야? 9는 원래 거잖아 이거. 1은 이름 뭐냐? 이거야? 아니잖아. 이게 2로 한번 가볼까? 어, 7은 뭐지? 7은? 아, 7이 처음 거다. 처음 거. 9는? 이게 9. 1은 동그라미. 아니야? 뭔지 알아봐야겠어. 다시 진실.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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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 네 개 남았다. 이거 포함을 포함을 한 게 맞는데? 그러니까 요게 4야 그지? 그치? 아니라고? 뭐였어 그럼? 까먹었네 씨.
아하, 그러니까 이게 4가 맞다고. 정답은 이걸 그냥 보고 해야겠어. 이게 좀 이상한데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 구면은 정답을 보고 갑시다. 여기 정답이래요. 5월 2일 전쟁은 종료되었고 계획대로 권력을 손에 넣었으나 약간의 근심거리가 있다? 근심거리. 베를린에 있는 우리 요원으로부터 전갈을 받았다. H는 원래 벙커 내에 있던 그의 대역을 살해하고 에덴의 조각을 가지고 C와 접선상 장소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히틀러겠죠? C? C는 모르겠고. 3일이 지났으나 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지시사항을 전달 바란다. They engineered the war, they engineered the peace, but they weren't going to get away with it. Find our mark. 우리는 위쪽에서 출구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있습니다. 푸 아울 이뷰 이뷰라이 뭐지? 뭐또 뭐 엄청 더 있어. 뭐 쓰 있어? RIP?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응? 암살자 문양이다. 그래서 방금 본 C가 이제 H가 히틀러였고 C가 윈스턴 처칠. 뭐야 우리 애들 뭐하고 있는 거야? 윈스턴 처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그 기사단에서 전쟁을 계획하고 평화도 계획한 거야. 2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끝나는 것까지 기사단에서 계획을 하고 이제 히틀러가 대역을 죽이고 빠져나와가지고 C인 윈스턴 처치라고 만나야 되는데 암살단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암살단이 개입을 해서 히틀러를 죽여버린 거죠. 원래 이제 C하고 H와 만나야 되는데 암살단이 개입을 해서 히틀러를 죽였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쉽기도 하네요. 근데 또 아직 진실이나 역사 자료 같은 거 다 안 찾아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하는 시간을 가지겠죠? What are you doing? 따라온다. 도망가. 이거 뭐야? 미네치에서 가자. 잘 모르겠어요. 무슨 위치?
아무튼 무한 인간이야 얘는? 바닥을 닦는 사람이구나. 어? 이게 진실이 있다는 거 아니야. 이상한 문양이 표시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때요? 크올라 그란데 디 산 마르코는 베네치아 시민들의 음식, 신부 지참권, 결혼 준비,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필요한 사항을 돕기 위해 설립된 6개의 대형 자선단체 중에 하나였다. 베네치아 시민이라면 누가도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 시민권은 베네치아의 3대째 살거나 15년간 세금을 내는 이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것만 봐도 베네치아가 돈을 내지 않는 외국인들에게는 절대고 친절한 도지가 아니었음을 나타내. 뭐 외국인들에게 많이 친절해봤자 내국인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겠죠? 건물의 전면은 1260년에 완성되었지만 1485년 화재에 의해 솔실되었다가 지금의 화려한 비잔틴 양식으로 재건축됐다. 재건축된 거군요. 1400년대에 그러니까 이런 뭐 결혼 장례식 같은 거를 시행하는 단체 이름이 뭐라고? 크올라 산 마르코? 올라 그란데 디 산 마르코. 네. 안녕. 헐, 모가지가 껴 있어, 되게. 무섭다. 그러니까 요거 아니야, 요거? 이 건물이잖아. 여기가 아니라 요 건물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이 씨. 라쥬!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는데 소리가 안 들리네. 아닌데? 저기구나. 아, 저거 아니야. 아씨, 헛 건물 찾고 있었네. 이 건물이잖아. 진짜. 아, 사실. 그니까 이 건물이 아니고 요 건물. 요 건물.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야 돼. 들어간다. It's getting harder. All the pain across time. It hurts too much. She sees me raise the knife. Only a little bit longer now. 의료 진단. In the beginning, Genesis. Genesis. 창조? 뭔 뜻일까 이게? 이제 여기에서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뇌 사진들이 엄청 많네. 뇌 사진. 다 뇌 사진이야. 2 더하기 1 더하기 5는? 3 8이잖아 그지? 3 더하기 5는 8 6 더하기 4는 10 뭐가 관계가 있는 거지? 9, 2 더하기 6은 8
2 더하기 1 더하기 5도 8, 3 더하기 5도 8, 6 더하기 4는 8. 뭘 의미하는 거지? 더하기란 말이야, 더하기. 8 6 이렇게 나눠준 건가? 나눠진 건가? 2가 열로 6이 1 더하기 5로 그 다음에 1 더하기 2가 다시 3으로 바뀌고 5로 바뀌고 플러스 이게 2로 한번 가볼까? 요게 2. 왜냐면은 여기가 8이고 여기 8인데 여기 나중에 10이 됐잖아. 8, 8, 8, 10이 됐으니까 이걸로 가볼까? 6이 뭐야? 이게 6이고 제로 제로는 9 다음에 이거 다음에 제로 3 이게 3 아니네 정답을 보고 가겠습니다 다시 진실으로 진실 두 개 남았네 It's getting harder All the pain across time It hurts too much She sees me raise the knife Only a little bit longer now. In the beginning, Genesis. Genesis. 그냥 정답을 보고 하겠습니다. 아, 이거부터. 6이 이거고. 0이 요거 3이 요거 요게 정답이래 요게 이제 수메르 숫자 수메르 숫자라고 해요 수메르 숫자 수메르 숫자 오케이 The organization wanted the pieces They tasted their power. But what were the pieces? Why did they work so well? It's as if our minds were made for them, manufactured to obey. 그러니까 조각이 이제 에덴의 조각을 말하는 거겠죠? 에덴의 조각이 우리 에덴의 조각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신경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인 것 같네요. 어차피 이제 이수족이 이제 우리를 만들 때 이제 에덴의 조각으로 이제 조종하기 쉽게 만들었겠죠 아마 이수족이 그래서 2012년 1월 사건 신경학적 실험 결과 우 박사 PJ 트라우네로 박사 새로운 신경 전달 물질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는 견본 DMRI 기계를 사용하여 살아있는 조직 내에 있는 뉴런의 일부를 뉴런의 내부를 관찰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신경 전달 물질로 파악된 물질을 발견했고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 사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뉴런을 여러 가지 자극물에 적용시켜 보았지만 전달 물질을 얻어내지 못했다. 그러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작동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휴지 상태로 이온 통과 경로 역할을 하면서
신경 전달 물질로 가득 차 있으면서 명확한 쓰임새가 없는 듯 보이는 소망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우박사는 말했습니다. 자연선택이 불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설에 당황한 우박사와 트라우네 박사는 다른 종의 조상들도 연구해보지만 성과가 없었다. 트라우네로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물질은 인간의 몸속에서 진화였습니다. 이 물질은 인간의 몸속에서 진화였습니다. 뭔 소리일까 이게? 일단 다음. 그치? 뭐 이게? 신경 전달 물질 다 비추면 되는 건가? 어, 뭐야? 다음이야? 파일 해제템. 다 왔어. 그러니까 방금 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마지막에 본 사진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게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기묘한 신경 전달 물질을 두 과학자가 발견했다라는 내용이고 라는 내용이고 근데 이걸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에덴의 조각을 갖다 대자 그 문제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반응했다라는 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진실이네요. 그게 어떠한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데 어떤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에덴의 조각에 반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덴의 조각에 반응하도록 우리가 이제 설계되었다. 그리고 에덴의 조각으로 이제 부리기 쉽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동기화. 또 업데이트. 한해 조건. 여기서 메인 퀘스트 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치? 여기 뜨지 않아요? 그죠? 야, 말은 뭔가 못하니? 어라, 못 가는 거야? 내려야겠다, 뭐. 여기 어딘가 있다는 것이요. 안 보이네. 안 보이딩. 근데 그때는 밤에 왔었는데 여기 낮에 오니까 느낌이 약간 다르네. 깃털 하나 찾고요.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지? 저 깃털 있는데 어떻게 잡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건가? 이렇게. 오우, 됐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진실이.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어, 저 있다. 어, 이거냐? 여기가 어디라고 근데? 지명 이름이? 안티코 티아트로 로마노. 고레데르스 극장에 영향을 받아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는 로마 극장의 옛터. 로마 극장이다. 로마 제국이 점령했던 지역. 오클트 사용했으면 르네상스 시대의 제재법이 자료되나 내려오자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반원 형태의 설계는 뛰어난 음향 형태를 제공. 관객들은 무대의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들이석이 없는 점이 이상하죠? 로마의 건물을 처리할 때는 기본적인 재활용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대리석을 건물에 떼어놔 재활용했다. 대리석을 뗐다 이 소리죠. 아무튼 극장이라는 게 극장. 로마 시대 극장. 아무튼 찾았네요. The end. Almost the end. It happened before. The pieces were once part of a whole. ...한때는 칭송을 받았지만 지금 무시되고 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뭔지 알려줘. 마르스 비너스 나스카 원단? 아스텍 달력의 돌? 예배의식 중 혼령이 나타남. 동문 자선의 왕이 천개의 팔과 눈을 가진 쿠아닌 사 죽음의 책 예배당의 프레스코 천장 마커 디스크 뭐지? 한때는 칭송받았지만 지금 무시되고 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고? 또 힌트가 필요할 것 같군요. 다시 진실 이게 아닌데? 어 요거 The end. Almost the end. It happened before. The pieces were once part of a whole. (웃음) 한때는 칭송받았지만 지금 무시되고 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태양을 말하는 거래요. 태양이 원래 신으로 숭배받았으나 지금은 그냥 무시받는 것. 그래서 얘는 아니고 얘 태양. 얘도 태양이래요. 아스텍. 그 다음에 얘도 태양이래요. 태양. 불이 있네요. 불이. 그 다음에 태양신 라. 그렇죠? 태양신 라. 태양신 라. 그 다음에 여기 천지창조의 태양. 뭐지? 뭐 언젠가 하늘에서 제가 잔뜩 떨어져서 땅을 태우고 바닷물을 펄펄 끓게 할 수도 있다. 호피?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진다는 건가? 지구네요. 응? 뭐야? 호피. 재계의 날이 다가오면 앞뒤로 흔들리는 거미줄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호피. 호피가 뭐야? 토바는 화산이 아니었다? 토바는 화산이 아니었다. 왜요?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 속에서 타 죽었다. 이거 이수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수족이 요 때 죽었다. 앞뒤로 흔들리는 거무줄. 토바는 화산이 아니었다. 언젠가 하늘에서 제가 잔뜩 떨어져서 땅을 태우고 바닷물을 펄펄 끓게 할 수도 있다. 호피. 지구. 하나 남았어 이제.
뭔가 태양에 써있던 글자들이 이수족이 이제 불타 죽은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호피족은 미국에 있었던 인디언 중 하나 족속이고, 토바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화산 폭발. 근데 이게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에서는 이제 레벨레이션에 뭔가 관련된 내용이 나오나 봐요. 어쌔신 크리드 레벨레이션에. 아무튼 태양 이수족이 죽은 거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그걸 찾아 떠나볼까? 다음 진실은 어디냐면 여기 있는 걸 제가 안 찾은 것 같고, 여기 건물 어딘가 있는데 말이야. 여기 무덤 섰죠, 그죠? 잠깐. 데이터베이스 위치 스칸. 여기서 하나 안 찾았지, 그치? 얘가 이순타. 산타 마리아 이순타. 여기가 산타 마리아 이순타 아니야? 여기 있다. 여기구나. 산타 마리아 이순타. 한 모양 있네. 다윈인가? A few still know the truth. It is around us. Signs and paintings, faces, documents. But we don't see it. See, we are blind to our own creation.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알아내지 못하잖아. 아, 여러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게 제일 짜증나. 여러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 안 돼. 다 맞춰놨는데 움직이겠다.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 잉? 계속 한 개 빼고 다 맞춘 거잖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일단 뒷거리를. 어떻게 맞춰, 이거? 계속 반복인데, 이거? 어떻게 맞추지? 무조건 요거하고 요거 같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했나? 요거 아닌데?
어? 또 이렇게 움직여? 어, 요거하고 움직이는 게 왜 자꾸 바뀌지? 요거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자꾸 바뀌어. 된 건가? 그지. 얘하고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얘하고. 이거를 이렇게 맞춰놔. 이렇게 맞춰놓고. 혼자 움직이네. 거 아니야? 쉣. 안 됐구나. 어렵네. 됐나? 아, 이게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뭐가 잘못됐지? 어렵네 이거. 그동안 어떻게 맞췄었던 건가? 그동안 어떻게 맞췄었던 건가? 그건 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 나왔는데? 뭐 맞춘 거지? 하나 빼고 계속 다 맞아. 하나 빼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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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만 제대로 맞추면 될 것 같은데. 뭐 갑자기 씨 개놀랐어 지금. 어우,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세 개 있고 단독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잘 풀었는데 갑자기 풀려가지고 엄청 놀랐네. 씨, 어우 씨 깜짝이야. 그것은 숨겨졌고 변질되었다. 그것은 숨겨졌고 변질됐다. 무슨 볼링공 같은 게 있고 그것은 숨겨졌고 변질되었다. 뭔 소리지? 나중에 해석을 보면 알겠죠? 눈을 뜨시오. 어, 태양인 거 아니야? 어, 태양? 태양인가? 오이고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뭐야? 에덴의 조각인가 이것도? 이것도 에덴의 조각, 다 에덴의 조각인가? 망토, 칼 이런 거 다. 글귀가 뭐 적혀 있는 거 없네요. 뭘 클릭해야지? 이건가? 빠져 있는 연결고리. I can't do it. Can I do it? Will it set me free from this endless ring of time? I feel the guillotine cut my throat, the bullet hit my chest, the water fill my lungs, the blood spills out thick and red. It's time to get out.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눌렀는데 됐어. 뭐지? 전 오늘 미디어와 과학계에서 커지고 있는 경고의 목소리에 대해서 당신께서 걱정을 하시게 이 편지를 씁니다. 1997년 원시인과 현대인로 호모 사피언스 사이에 빠져있는 연결고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원시인과 현대인로 사이에 뭐 진화적인 뭔가 빠져있나봐요. 진화적인 단계가 그들이 인공으로 만든 것을 찾아내서 진실을 알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혼란을 이야기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이 팀 화이트 원정지 근처에 인공뼈들을 묻도록 하세요. 우리가 진화 단계에 빠져내리는 연결고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원래 원시인은 우리가 현대일로 진화시킨 게 이수족의 이제 에덴의 조각이고, 근데 그 진화 단계가 빠져있다는 걸 알아채면, 사람들이 알아채면 혼란이 커질 것이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진화 단계 중간 정도인 중간 정도를 나타내는 인공적인 뼈를 화석처럼 묻어놔서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진화했었다 라고 소설을 쓰게 만드는 거죠. 인류의 탄생만세 말입니다. 진실은 저를 신물나게 만듭니다. 자, 끝났죠. The moon. I can see the stars. My mind is gone. Lucy, I can't wait any longer. I'm ready to go. She sees me raise the knife. ]이게 현대 인류로 진화시킨 건가 봐. 00000. Send the video out for analysis as soon as Desmond's done in the machine. You okay? He'd be able to explain the whole thing to us if only we could ask him. Adam과 이브가 도망 어이구 갑자기 도망치고 갔는데. 진실을 클릭하면 이제부터 그 내용이 나오나봐요. 아, 잘려져 있는 장면도 하나씩 봐볼걸. 이렇게 없어지는지 몰랐네. 얼만큼 우리가 이제 나왔는지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뒤로. 와, 그래서 진실에서 본 내용이 제가 추측한 내용이 거의 어느 정도 맞았네요. 그래서 에덴의 조각으로 이수족들이 인류의 진화를 촉진시켰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진실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아담과 이브가 이제 성경에서는 추방된 인류인데, 에덴 동상에서. 근데 어쌔신 크리드에서는 추방된 것이 아니라 이수종이 있는 에덴에서 탈출한 것이다. 선악과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비켜라 너는. 자, 그럼 이제 진실을 맞추고 메인 퀘스트를 하러 가기 전에 빌라에서 돈을 뽑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에서 돈을 뽑고. I'll just get out of your way, sir.